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 한 주 시작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고객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아, 저희 꽃밭 꽃들 한번 또 저도 3일 만에 봤어요. 3일 만에 와서 꽃을 봅니다. 오, 이렇게 분홍색은 많이 있는. 아, 진한색 여기 하나 있다. 아이고 예뻐. 진한색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지금 피고 진 아이들도 잘라졌으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가지 끝에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붙들레야. 꽃범의 꼬리 여전히 예쁘죠? 여기 솔잎 근데도 예쁘고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곳. 세상에 이게 솜초롱이래요. 솜초롱 엄청 번지거든요. 제가 여기서 솜초롱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얘는 아마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솜초롱이 아니라 털머이인지 알고 얘를 뽑아왔는데 얘는 여기서 여기 자리가 좁아서 얘를 여기서 키울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꽃봄의 꼬리가 자리를 할 거라서 여기 얘가 있으면 안 돼요. 저쪽에 먼저번에 있던 거기 꽃밭에는 지금 솜초롱이 완전히 한쪽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풀만 있는 곳이라서 얘 솜초롱이 거기서 자리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솜초롱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털머이가 그것도 보여주셨는데 혹시 그거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얘를 뽑아다가 여기다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엄청나게 번진 거예요. 엄청나게. 뽑아요. 뽑아. 아유, 꽃밤의 꼬리 예쁘다. 그쵸. 우리 이쪽에 뭐가 갓꽃이 새로 피었나 한번 보고 가야 되겠어요. 예뻐. 발렌타인 졌음. 아이고, 얘 이제 꽃 또 피기 시작하네. 난타나. 꽃이 이제 또 계속 피기 시작해요. 요 잘라준 데에서도 이제 꽃봉우리가 잡히고 있습니다. 아, 안 폈다. 아직 안 폈네요. 얘는 진한 색이 아닌가 봐. 무슨 색깔이지? 진한 색깔이 아닌가 봐요. 조금 실망? 아, 얘는 핑크색이다. 얘는 핑크색일 것 같은 그런 색깔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갓꽃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왔는데 아직은 아스타 이제 곧 피겠네요. 꽃봉오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 어머, 여기 보라색인가 보다. 요 보라색 색깔이 보였어요. 봐봐. 그러면 진한 이게 지금 나무가 하나구나. 보라색이에요. 요건 보라색. 보라색이 여기 하나 있고 제가 잘못해갖고 뽑았더니 이렇게 심었는데 살겠죠? 뜨거운 여름이 아니라서 아마도 살 것 같아요. 촛불도 여전히 이렇게 예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핑크빛으로 여우꼬리 맨드라미. 완전 촛불 같죠, 촛불. 아우 예뻐. 아우, 오늘은 핑크색 다리야. 아, 요거는 요거는 겹이고 요거는 호시예요. 아이고, 무처럼 오랜만에 아주 분홍색 다리야를 이렇게 구경하네요. 아이고 예뻐. 얘도 어쩜 이렇게 색깔이 예쁘죠? 얘네도 이제 씨앗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아우 예뻐. 아이고 예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얘네들을 막 다 밟아놔서 요거 무늬병꽃. 제가 무늬병꽃이라고 했더니 다들 제가 이름을 잊어버려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무늬병꽃. 이거 굉장히 어린애였는데 얘도 가지를 좀 쳐줄까봐요. 가지를 쳐주면 밥이 많아질 것 같아요. 키가 엄청 많이 컸거든요. 무늬병꽃나무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왔다 갔거든요. 아, 근데 꽃을 제대로 못 보고 가서 한번 다시 와봤어요. 근데 한낮에는 진짜 엄청 뜨겁네요. 근데 그래도 양산을 쓰면 그늘이 있으니까 조금 시원하기는 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니까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아유,
밀레니엄 벨도 이렇게 꽃이 계속 이렇게 피어지고 있네요. 요거 보실래요? 요거는 지금 잡초 양지꽃이에요. 잡초 양지꽃.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또 어젠가 비가 조금 내려졌나 봐요. 이렇게 웅덩이들 보면 물이 조금씩 있는 거 보니까 세상에 여기 요거는 계속 이렇게 피어지고 있어요. 하나씩 이렇게 후룩수가 여기도 피어 있어요. 여기도 피어 있고 저 속에도 이렇게 계속 피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쁘게 피어 있는 에키네시아. 아유, 일찌감치 핀 꽃은 이제 조금 색이 바래고 있네요. 그죠? 아유, 예뻐요. 새로 올라오는 거, 요 색감 한번 보세요. 정말 예쁘죠? 아유, 예쁘다. 에키네시아. 진짜 예쁘네요. 어머, 요거 에키네시아 폈어요. 아, 가을에 올라오니까,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얘는 나지막하게 이렇게 피네요. 색감이 쟤랑 조금 차이가 있죠? 얘랑 그리고 꽃이 좀 달라요. 쟤는 잎이 굉장히 긴데 얘는 꽃잎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아주 짤막하니 아주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키도 한 두 뼘 정도? 한 20cm 밖에 안 올라왔어요. 아우, 너무 예쁘다. 세상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너무 예쁘네요. 이제 여기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도 한참 볼 듯 합니다. 아이고, 예뻐. 진짜 너무 예쁘죠? 색감 진짜 예뻐요. 이거 산대 사장님이 주신 거거든요. 너무 예쁘게 피고 있네요. 하늘 바라기는 지금 이제 여기도 이렇게 새로 피고, 지는 아이는 이제 씨 좀, 받아봐야 되겠어요. 씨앗, 얘가 여기 요 자리에서 떨어지면 내년에 또 피긴 할 텐데, 요거를 좀, 갖고 싶어 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요거 꽃이 좀 받아서 기려야 되겠어요. 아유, 예뻐. 하늘바리 진짜 예쁘죠? 지금 예쁘룬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 보셨죠? 지금 제가 강추하는 아이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영상 보시고 들어가서 구입하세요. 아우, 예뻐. 하늘바라기 진짜 예쁘죠? 이렇게 초아는 진짜 여기 얼굴 보기 진짜 힘들어요. 이거 보세요. 꽃이 봉우리 졌는데 한 2시간 있으면 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아이를 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꽃봉우리만 보고 갑니다. 아이고, 요거 꽁에비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진짜 어렵게 꽃이 피네요. 요렇게 꽃 피면 진짜 예쁘거든요. 내 꽁에비름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올해 진짜 애들이 다 하나같이 힘들어가지고 요거는 어렵게 했는데 요거 이제 땅에다 그냥 묻어줘야 되겠어요. 지금 그냥 요 화분에 있는데 땅에다 심어줘야 되겠어요. 얼른 심어줘야지 얘네들이 다 이렇게 말라가고 있어요. 예쁘다. 꽃 진짜 예쁘죠? 내년에 좀 더 잘 키워봐야 되겠어요. 이거 꽁에비름도 곧 필 것 같은데 아직도 안 피고 있어요. 예프론에서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항아 코스모스, 여기 소국. 소국은 그냥 요 색깔만 데리고 왔어요. 삶은 색깔. 너무 예쁘죠? 노란색, 뭐 빨간색 이런 거는 너무 흔해서 제가 저희 꽃밭에는 없지만 요 삶은 색만 하나 데리고 왔어요. 요것도 데리고 왔어요. 사프란, 핑크색, 그리고 빨간색. 빨간색도 하나 데리고 왔어요. 분재 소국 데려왔고 요거는 토종 사장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세 가지 색깔 들어있는 거 요거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땅에다 심을 거예요. 아직 데려다만 놓고 심지는 않았어요. 꽃밭에 국화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요 무궁화도 데리고 왔어요. 안동 무궁화. 요 색깔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몇 아이 데리고 왔답니다. 아유, 예쁘게 피어있는 아게라터. 아이고, 가운데가 휑하네? 다 쓰러졌어요, 이렇게? 아유, 쓰러졌는데 너무 예쁘죠? 아게라텀. 만데빌라도 이제, 이렇게 꽃봉우리가 잡혔어요. 그냥 사원 그대로, 아직 분갈이는 안 하고 그냥 키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것도 꽃봉우리가 이렇게 잡혔네요. 아유, 푸른바고도 계속 꽃이 피어주고, 이 국화는 꽃을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지금 국화에
배풍둥이 와서 휘감았어요. 너희들 꽃 안 필래? 그래? 그럼 내가 니네 자리로 가겠어. 해갖고 와서 이렇게 배풍둥이 지금 국화나무를 이렇게 둘둘둘둘 말고 이렇게 와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자, 이쪽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아주 키가 아주 꺽다리 모양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주 얘를 타고 올라가기가 아주 좋죠. 그러니까는 배풍둥이 이렇게 와서 자리를 빼앗았네요. 그냥 변함없이 이쁜 버들마편초. 얘 버들마편초 진짜 얘 한번 보실래요? 얘 꽃 얘는 아주 계속 마냥 피워줄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풀 뽑다가 이거를 잘못해갖고 잘라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꽂아도 되는데 제가 한번 물에 담가놔 봤어요. 이거 보세요. 얘는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려요. 진짜. 그래서 그냥 꽂아 놓으면 뿌리 내려서 그냥 심으면 돼요. 아직 뿌리가 이렇게 잘 내려요. 이렇게. 지금 이거 다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심어두든지 아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는 삽목에 완전히 얘는 뭐라 해야 되니까 삽목 왕이라 해야 될까? 그냥 꽂아주면 그냥 사는 애예요. 그래서 꽃도 계속 피워주고 버들 마편초는 이렇게 해서 개체수를 눌리면 돼요. 너무 신기하죠? 뿌리가 엄청 무슨 수염같이 이렇게 났어요. 푹 담궈야지 또. 푹 담궈줘야지 또 뿌리 말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제가 이거 들통에다 이렇게 담궈놨더니 여기서 이렇게 뿌리가 내렸네요. 여기 보세요. 봉숭아. 멜람포디움. 아유, 예뻐. 여기다가 이제 저 국화를 심으면 또 얼마나 예쁠까요? 여기도 비댄스랑 빨간 비댄스, 아 분홍색 비댄스 정말 너무 예뻐요. 이렇게 채송화랑 다 어우러져 있으니까 이 비댄스 요거 분홍색 얘가 아주 성장세가 굉장히 좋네요. 꽃도 보세요. 꽃이 진짜 예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쁘게. 지금 한번 또 잘라줄까봐요. 이렇게 진 꽃둥이들이 되게 많아서 한번 잘라줘야 되겠어요. 채송화. 얘는 선파워. 이거 보세요. 아주 바닥이 다닥다닥 다닥다닥해요. 얘는 여기서 나무가 이렇게 떨어지 요게 떨어져요. 요런 게 떨어지면 그냥 어디였지? 요런 게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요 바닥을 보면 뭐 제가 다시 심을 필요가 없어요. 잘라내주고 요 밑에 떨어져 있는 애들이 다시 이렇게 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바닥에 얘는 요 상태로 겨울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무슨 바닥에 구슬 떨어진 거 모양 이렇게 여기서 자라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요 아이들을 요 바닥에 있는 거 떨어져 있는 여기서 뿌리 내리고 그랬는데 그냥 잡아 당겨가지고 여기다 올려놓거든요. 그냥 그러면 제가 다시 심어주지 않아도 겨울에 요 상태로 들어가 있다가 다시 봄에 내오면 돼요. 그러면 얘는 계속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세상에 밖에서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뿌려놓으면 돼요. 여기다 뿌려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여기서 살아요. 그럼 여기서 꽃 피고 뭐 다 하면 되니까. 오늘 우리 꽃밭에 여기 샤프란이 많이 폈어요.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머 웬일이야. 난리가 났어요. 꽃송이 보세요. 이거 어머머 꽃봉오리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갑자기 얘네들 내가 마늘물을 줬나? 이쪽은 아마 안 준 것 같은데. 우와 얘네들이 피워주면 엄청나겠죠? 아 웬일이야. 갑자기 꽃송이가 지난주에 한두 개씩 피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하겠죠? 이 꽃 피면 아우 예뻐. 이제 분홍색이랑 빨간색 새로 사온 거 신품종도 여기다 심어줘야 되겠어요. 얘네들이 여기가 잘 맞나 봐요. 여기다가 한쪽에다가 이제 요 종이꽃은 이제 생명이 다한 것 같아요. 얘 뽑아내고 여기다가 아주 샤프란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예쁘죠? 샤프란 계절입니다. 아이고 노란 공이 위에 채송화들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여기 여운 눈동자 제가
그 땅에 묻어, 여기 화분째 땅에 묻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이쪽으로 꺼내왔어요. 그랬더니 이 꽃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피는 거 보세요. 이렇게. 어때요? 요 눈동자 같아요? 진짜 예쁘죠? 꽃이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얘가 작년에 저기 신영성 언니네 집에 갔다가 거기서 거기 무슨 농장이지? 거기서 요거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요게 아주 겨울 동안도 저희 집에서 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없어졌다고 막 찾았었는데 땅속에 묻어놓은 걸 제가 모르고 나중에 요걸 찾아서 아주 애지중지 제가 잘 돌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우 눈동자예요. 어디 여우 눈동자 파는 데 있으면 요것도 꼭 사서 한번 심어보세요. 바늘꽃 보세요. 아주 그냥 풍성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 키 큰 애는 얘는 키가 큰 애예요. 그래서 키 큰 애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피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외성종이라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어머나, 저 안 온 사이에 나비수국 폈었나봐요. 아쉽다. 이제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나비수국. 안 잘라줘야 되는데 잘라져갖고 아주 오래 꽃을 제대로 못 봤는데 이제부터는 올라오는 요 꽃송이들 꽃 볼 듯 합니다. 이제 안 잘라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냥 키워야 되겠어요. 잘라줬더니 아직 꽃을 못 봐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예쁜 나비수국. 어때요? 나비 같나요?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요. 단정화도 요 속에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단정화. 예쁘죠? 핑크색 단정화예요. 보라색 층꽃이 이제 피네요. 이렇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꽃 보기 어렵네요. 아주 보라색. 흰색은 지금 한참 피고 있던데. 보라색 층꽃. 이렇게 피고 있고요. 요거 숫잔데. 보라색 숫잔데도 이렇게 계속 피고 있습니다. 얘도 밥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얘는 뭔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많이 있지? 변함없이 예쁜 금관아. 아이고, 예쁘다. 이제 씨앗이 안 만들어져요. 씨앗이 한참 만들어지더니 요즘에 꽂히는 거는 씨앗이 안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조금 받아놓기는 했어요. 요 꽃이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고, 키가 지금 제 목까지 오네요. 제 목까지. 엄청 컸어요, 키가. 아이고, 예쁘죠? 여전히 예쁜 금관아입니다. 아이고, 계속 올라오면서 꽃이 계속 피어주니까 너무 심퉁방퉁한 금관아. 볼 때마다 보내주신 구독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뻐. 별 왔죠, 별. 여기에 메리골드. 이제 또 가봐야겠어요. 우리 무 얼마나 컸나 한번 보실까요? 무도 꽤 많이 자랐어요. 아우, 예쁘다. 아우, 버들마편 저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매력덩이에요, 진짜. 저 뿌리 내린 거는 저 뒤에 여기 담장 있는데 여기다가 심어줘야 되겠어요. 저쪽에는 버들마편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심어놓으면 내년이면 거기서 꽃 피라고 거기다가 옮겨줘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새로 그 새 뿌리 내리는 저기다 심어줘야 되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국화. 너무 예쁘죠? 아유, 이제 또 씨앗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요거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있어요. 정말 요거 하나가 이렇게 사라져서 너무 예뻐요. 진짜 이런 일반 국화하고 진짜 달라요. 요거 아무래도 단국화 같은 느낌인데. 예쁘죠? 아우,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여기도 백일홍 예쁘고 여기도 바늘꽃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 갖다 심어놓은 게 예, 저쪽 꽃밭에서 하나 난 거 여기다 하나 심어줬더니 얘가 어디 갔지? 꽃이 이제 하나씩 피고 있어요. 하얗네요. 얘도 키 큰 애예요. 키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백일홍 키만큼 올라와 있어요. 아이고, 예쁘다. 그냥 예뻐. 어쩜 이렇게 예뻐. 진짜 예쁘죠? 저 밖에서 여기 꽃밭이 너무 예쁘게 보여요. 진짜. 이거 보세요. 무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잎이 나왔어요. 잎이 하나씩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답니다. 지금 이거 달래맘 언니가 이게 도다 이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둑을 만들어 주라 그랬던데 얘네들이 키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걸 해주라고 하던데. 아휴, 이것도 해줄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도 이렇게 많이 자랐답니다. 많이 자랐죠? 오늘도 저희 꽃밭에 꽃들과 입맞춤하고 이제 또 갑니다. 예쁘죠? 예뻐.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꽃들이 없었으면 저희 꽃밭 진짜 볼 게 없었을 텐데 진짜 너무 예쁘죠? 여기는 완전히 핑크색. 어? 백일홍이 여기는 완전히 핑크색이고요. 어머, 보다 보니까 그러네요. 여기 완전 핑크색이고요. 저기는 또 오렌지색이에요. 아, 너무 웃긴다. 이게 오렌지색. 그리고 보라색. 그리고 메리골드 노란색. 어, 너무 예쁘다. 진짜 그래서 더 예쁘게 보이나 봐요. 저만 예쁜가요? 또 오늘도 이렇게 볼 거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꽃밭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아, 또 얘는 또 왜 이렇게 쓰러졌지? 쓰러졌어도 꽃 이렇게 피고 있네요. 여기 누웠어요. 이렇게 메리골드. 가지가 꺾어졌네. 가지가 꺾어졌는데도 그냥 크고 있어요. 안 밟으면 되니까. 아이고 예뻐. 더 예쁜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행복하세요.